네,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고요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지금 이 월곡 마을 카페를 만들게 되신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너나들이 월곡 마을 카페 가족 놀이터는요,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.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고, 그 욕구에 반응을 해서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차도 드시고 여가 문화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어떤 사람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너나들이 카페는요, 저희 월곡복지관 안에 성북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있습니다. 그 성북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통과하신,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다문화 바리스타 분들께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고 계시고요. 그 이용 커피값만 있으시다면 지역 주민 누구나 오셔서 즐기실 수 있고요. 바리스타 분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도 되고, 차를 드시지 않아도 놀이터랑 여러 가지 공간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씀, 뭐 한 가지나 뭐 이용 시에 뭐 주의사항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이용 시 주의사항은 없고요.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. 너나들이라는 이름처럼, 너나들이라는 이름이 주민들이 너 그리고 나 이렇게 편하게 부르듯이 서로 터놓고 허울 없이 지내는 모습을, 그런 사이를 이르는 순우리말입니다. 그 의미처럼 지역 주민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서 쉼도 취하시고 주민 간에 서로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로서로 노력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이용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. 그냥 편하게 오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이용 시간은 특별히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? 그 가족 놀이터 공간은요, 편하게 오셔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오픈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. 토요일, 공휴일도 저희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카페는 운영상의 상황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. 토요일, 일요일은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 이 점은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